조식이 나오는 아파트인데 성식까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왕세우 온갖이. 나 엄청 부었다. 너무 생얼로 찍는 거 아니야? 뭐 어때 일어나잖아. 근데 나 진짜 많이 묻긴 했다. 뭐 10분 전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저희 아파트가 조식이 나오는 아파트인데 석식까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조식이랑 석식을 먹는 그런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자. 진짜 많이 부었네. 다음에 찍을 거 그랬나? 이왕 찍은 거 얼굴이 찍으면... 너무 땡글땡글하게 나오는데? 나 오늘 티셔츠도 초딩 티셔츠 입었는데 유니클로 초딩 티셔츠 조식, 석식을 매번 일주일 동안 다 먹으면서 찍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맛있는 거 나오는 날만 이렇게 골라갖고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좀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먹는 영상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조식과 석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요리는 매콤 돈육 베치리알 장조림, 맑은 백합 조개탕, 석식은 이렇게 나온대요. 나는 안 풀래. 그냥 자기 거 좀 빼서 먹을래. 숙녕 당연히 먹지? 아, 국물을 좀 많이 주세요. 석식. 이렇게 석식은 항상 이렇게 뷔페 형식으로 돼서 저희가 조식. 이렇게 조식은 이렇게 조식은 항상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저희가 먹을 만큼 이렇게 갖고 가면 돼요. 하루도 똑같은 메뉴인 날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메뉴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난 못 먹어. 보성이는 조개를 못 먹거든요. 국물 많이 주세요. 내가 딱 좋아하는. 예스. 이중이는 새벽에도 김만 먹고 김 좋아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빵도 먹고 싶은 먹네. 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가서 먹고 후식으로 먹자. 우리 번호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됐지. 원래 지정석이 있는데. 맞아. 저희가 항상 조식이 오전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거든요. 바뀌었어요. 조식만 했을 때는 아침 8시인가 7시부터 2시까지 했었는데 이제 석식이 생기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 바뀌었어요. 저희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1시 51분에 지금 왔거든? 1시 51분에 와서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주 널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백합탕 너무 맛있어요. 왜 조개를 못 먹을까? 안타까워. 얼큰해. 응? 얼큰해. 자기도 떠와. 조개만 안 먹으면 되잖아. 약간 얼큰한 해장국 같은 거 느낌. 빼서 먹어. 숭늉을 엄청 좋아한다고요. 내가 숭늉이랑 수프 이런 게 좀 자주 나오는 거 같아. 응. 나 숭늉 나올 때가 너무 좋아. 나 밥 대신 숭늉 먹는 게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안 씹어도 되고. 우리 고기는 안 퍼오고 나 계란만 퍼왔냐? 고기 내 것 좀 먹. 그러니까 좀 퍼오게. 이렇게 조식은 뷔페 형식으로 먹을 만큼 이렇게 갖고 오는 형식이고 석식은 달라요. 이렇게 한성 차림으로 나옵니다. 많이 좋고 한데 조개가 두 개밖에 없네. 국물 많이 들어요. 조개 싫어한다고 조개 두 개만 넣었어. 국물 많이 달라야지. 요즘 영화가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 내가 보는 프로그램들도 다 끝나가고 볼 게 없어. 환승연애도 끝나고 피지컬 백도 끝나고. 와 자기야 범죄도시 누적 관객수 461만 명. 아 뭐야 천만 되겠네. 개봉한 지 일주일 됐잖아. 참나. 아니 이건 그냥 소신 발언입니다. 너무 범죄도시가 시리즈가 1년에 한 번씩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급하게 찍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번 영화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영화 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다. 시즌 1, 2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워. 원투 쓰리 다 재밌게 먹거든요. 사실 쓰리도 조금 아쉬웠는데 4가 더 아쉬워. 원투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자, 다 먹었다. 다 먹고 나왔고요. 이게 주간 상차림표예요. 이렇게 항상 공지가 뜨거든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배부르구만. 와, 날씨 진짜 좋다. 오늘도 역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밥을 먹으러 내려오질 않았어갖고 하루를 건너 뛰었습니다. 오늘은 육개장 이면수구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녁은 밤새우 오므라이스 이렇게 나오네요. 수프 너무 많다. 나눠 먹어야겠다. 면수. 전. 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지? 자, 오늘은 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자기는 저녁 못 먹지? 시간이. 나 오늘 이따가 저녁 먹을 내려오려고. 그 저녁 먹는 뭐 시스템 도입했던데. 카톡으로 신청하는 거. 카톡으로 대기자 명단 저거 할 수 있대. 사람이 막 엄청 붐빌 때가 있고 되게 널널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붐빌 때는 저 밖에서 대기줄에서 줄을 서야 돼요. 밥 먹으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치 테이블 같은 그런 대기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험 운영한다고 하셔갖고 아마 오늘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지? 아, 생맥에 고기. 아,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곁들으려고 애쓰는 건 아니고 저쪽 테이블 하는 얘기, 들려서 하는 얘긴데 사실 오늘 저희 아파트에 순석구가 촬영을 온대요. 그게 공고가, 공지가 붙었거든요. 오늘 뭐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저희 아파트 그 주변 앞에서 공원 주위에서 촬영을, 드라마 촬영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따가 저도 구성이랑 같이 시간 되면은 한번 순석구 보러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아주머니들이 손석고 보시겠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려버렸네. 이거 오늘 잘하면 손석고를 볼 수도 있다. 밥 먹고 있다가 저녁에 한번 나가봐야지. 맛있다. 끝.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속식을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이어서 그래서 속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날이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진짜 요즘 날씨가 저의 완전 페이보릿 날씨예요. 전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배고파. 12번 좌석. 1번 좌석을 바꿨어요. 저쪽에 너무 좀 다다닥 붙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밖에 노을 진다. 딱 좋은 지금 시간에 저녁을 먹습니다. 나왔다.
석식 메뉴예요. 왕새우 오므라이스래요. 왕새우 오므라이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식보다 석식을 더 좋아해요. 석식이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나와서 되게 정갈하게 나오거든요. 뷔페식도 물론 좋기는 한데 제가 먹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석식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진짜 완전 어제랑 너무 똑같은 몰골이라서 어젠지 오늘인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어제의 다음날 오늘입니다. 또 일어나자마자 눈을 부비적부비적 하고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눈물의 광고다 자갖고 눈물을 좀 흘렸더니 눈이가 더 부었네. 오늘은 양식이네요. 와, 내려오니까 배가 엄청 고프다. 완전 꼬르륵거리네. 그건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 효정이가 좋아하는 거. 된장. 된장. 가지락이네. 왜 이렇게 주던데? 국물 쓸 때 마늘 같은 것도 좀 같이 주시면 땡큐예요. 근데 그래도 푸짐한데요? 응. 시작빵은 두 개. 원래 두 개씩 먹어. 나는 하나면 돼. 우리 번호 몇 번이야? 25. 25. 너무 둘이 붙는 거 아니야? 나 오미자차. 오늘 아주 푸짐하게 컸네요. 아주. 자,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응, 다 먹을 수 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제랑 또 같은 각도네. 같은 자리 배정받아가. 아, 이게 포크가 아니니까 젓가락 올리는데 힘드네. 포크 달라요? 포크 있을걸, 저기? 아까도? 응. 맛있네. 땡큐. 포크로 먹어야 돼. 파게티는. 자기야, 파스타 퍼줄 때 와 너무 많아 이랬는데 나 다 먹었어. 나 오늘 좀 잘 먹는데? 내가 파스타 좋아하는 거야? 자기도 다 먹었어. 어제 결국 손석구 못 봤네. 아, 내가 그렇게 끝나고 달려왔는데 철수하고 있다니. 아, 촬영을 하긴 했는데 배우들이 안 보이더라고. 아니면은 배우 찍을 때 우리가 거기 없었던 건지 아니면 배우가 없는 촬영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막 여배우는 없는데 좋아하는 남배우가 점점 많아져. 손석구랑 또 있어? 박성훈. 아, 박성훈, 전재준. 둘이 요즘 내 팬이에요. 박성훈 배우는 실물이 실물도 잘생긴 거 깜짝 놀라. 실물이 더 난 거 같아. 잘 먹네. 난 다 먹었다. 나도 다 먹었어. 끝? 너무 찍네. 너무 심한가? 그리고 나 어제 눈물의 여왕 보고 울고 자갖고 눈이 지금 탱탱 부어갖고 너무 생으로 찍나요 이제는? 뭐 어때? 어, 자기야, 나 여기 자국까지 있어. 어, 완벽해.
진짜 말 그대로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띄고 나온 상태에 어제랑 또 똑같은 옷과 밥을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석식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따가 잠깐 나갔다 오긴 할 건데 나갔다 와서 오늘은 석식 먹는 것도 웬만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오늘은 참치회 덮밥 유부장국이래요. 맛있겠다. 오늘 디너는 함박스테이크구나. 오케이. 여기다가 밥을. 나는 조금만 넣어줘. 그 정도면 됐어. 충분. 됐어. 귤 많이 토핑 부탁드려요. 귤 나 먹게. 괜히 쇠고기. 그냥 그릇 하나에다가만 풀까? 자기야? 두 개 다 풀 필요 없을 것 같아. 두 개 다? 조금씩만 이렇게 먹어보자. 아, 이거 칠리 소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소스 있어야지 맛있는데. 맞아. 아까 무슨 오뎅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기도 오뎅 있네. 아, 이거는 그 밥이랑 좀 잘 어울려. 아, 무가 많네. 나 오미자랑 석류 나올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수정과는 별로야. 나도. 제가 어저께 해산물 먹고 싶다고 밤에 엄청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회덮밥이 나왔네요. 오늘 좀 뭔가 알차다.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죽이나 석류 나올 때 좋더라고요. 근데 석류를 좀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침에는 저렇게 죽이나 숭늉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 해덮밥. 오늘 이 궁합이 좀 잘 어울릴 듯.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참치회라고 그랬지? 맛있어. 맛있어? 근데 초고추장이 살짝 매운 감이 있지. 아, 그래요? 별로 안 매워보였는데. 내가 많이 끓여서 그런 거지. 아, 토치향이 좀 맵네. 오, 토치향이 좀 맵네. 잘 비벼야 돼. 이거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겠네. 아, 맛있는데? 맛있어? 응. 올라가서 마저 볼 거야. 눈물의 여왕? 저희 약간 늦게 보기 시작해갖고 눈물의 여왕 보면서 제가 좀 펑펑 울었거든요. 눈치가 확실히 나는 지금 눈 상태네. 진짜 개인적으로 아침에 볶음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아주 좋고. 조식도 끝.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구성현 지금 나가서 저 혼자 석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박스테이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식 메뉴입니다. 고구마 드레싱, 함박스테이크, 야채, 수프, 밑반찬, 밥 이렇게 나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마 누가 치즈인 줄 알았는데 파인애플이었어요. 오, 파인애플 안에 토마토도 있네. 보여드릴까요? 이게 파인애플이었고 이 안에 토마토까지 깔려있었어. 뭔가 햄버거처럼 좋은데?
맛있네. 먹었습니다.